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주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홈즈 법률사무소의 하서정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홈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하서정입니다. 네, 와, 하서정 변호사님이랑 저는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전하신데 오늘도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좋은 상담해 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볼게요. 약속한 보험금을 가져갔다고 고소당했어요. 재혼 후 입양해도 양육비 청구되나요? 야구장에서 생긴 일. 폭언 메시지 보내는 고객. 네, 오늘도 역시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하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오늘의 첫 순서는 법과 상식에 대해서 짧고 굵게 알아보는 시간, 일상의 로우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법률 상식, 변호사님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사람들 사이에서 금전이나 물품을 서로 이제 빌려주고 하는 그런 대여와 같은 거래가 오갈 때 네. 반드시 필요한 차용증, 또 차용증을 작성함과 동시에 많이들 하시는 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래든 많이 하지만 일상적으로 차용증이나 공증 같은 건 좀 생소해서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죠? 자, 우선 차용증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서로 빌려주거나 빌려받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서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후에 일어날 어떤 법률 분쟁이나 서로 이제 책임 소재라든지 서로 이제 갈등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어떤 일종의 계약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빌려주지 않았다라든지 빌려줬는데 뭐 액수라든지 그 거래 대금 또는 거래 날짜, 변제 일시 이런 거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차용증을 보관함으로써 확실하게 해두면은 그런 분쟁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든 확실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차용증이라 하면 문서화로 된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법원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는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뭐 법원에서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네. 워낙 이제 사람들이 그런 정해진 어떤 그런 문서 양식을 많이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제공하는 그런 차용증 양식은 지금 화면과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식이 존재하고 있었네요. 네,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양식을 바탕으로 차용증을 작성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따로 있을까요? 네, 차용증을 작성을 할 때는 아무래도 미래에 어떤 생길 수 있는 그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빼놓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차용증에게 어떤 정해진 양식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네. 반드시 이제 나중에 분쟁이
꼭 이제 발생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 대한 정보들을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그 인적사항이라고 하면은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자필로 기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용증 양식 내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대여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기본이고 또 그 네. 금액을 빌려준 일시가 언제인지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또 대여 방법도 기재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언제 갚겠다라고 네. 약속을 하는 그 변제기일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나중에 이제 이자 문제라든지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변제 방법도 적어주시면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당사자 간에 그냥 단순히 서명을 하시거나 일반 그 막도장이라고 하는 그런 도장을 찍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다면 더욱더 안전한 채용증이 되겠습니다. 이왕 할 거 확실히 좀 안전하게 해야 되겠네요. 네. 대여 금액과 거래 일시나 뭐 변제 기일 같은 걸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이 채용증만 있으면 무조건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예. 사실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송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는데요. 네. 채용증은 어떤 둘 그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서로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정도의 효력이 있지 바로 그 자체로 돈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인낙하는 의미를 담은 공증을 많이들 받으십니다. 네. 만약 공증까지 한다면 그 채용증에 기해서 그리고 더불어 그 공정증서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바로 해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효과도 생기지만은 그냥 단순한 채용증만 서로 이제 작성하시고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돈을 이렇게 갚아야 된다는 의무를 명시해 주는 것일 뿐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럼 좀 당연히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면 공증까지 해두는 게 네.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부터 네. 설명 들어볼게요. 공증은 널리 어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행정법학에서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행정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공증을 받으면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한 것처럼 네. 그 또 자체만으로는 공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라는 정도의 의미에 그치지만 만약에 강제 집행을 인낙하는 의미까지 담아서 공증을 받아두신다면은 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집행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 공정 증서를 통해서 곧장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뜻하는데요. 네. 채무자가 만약에 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 그리고 미리 받아둔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뜻의 표시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공정증서에 기해서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런 공증을 받음으로써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따로 보관하고 보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면이 있고요. 비용도 절약하고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이 절약되고 또 진정성의 보장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증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네, 당사자끼리 이렇게 차용증과 같이 이렇게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서류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증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를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이제 그 공증사무소의 안내에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면은 즉 이제 그 공증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완료되는 행위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그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의 그런 공증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만약 집행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집행문을 또 공증사무소에서 받으면 바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변호사님께서 차용증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공증이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공증을 받으러 갈 때 이제 직접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것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제 뭐 충분히 공증사무소 안내도 해주실 것이지만은 네. 양 당사자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장이 필요하고요. 보통은 인감 도장을 요구를 하니까요. 미리 네.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차용증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차용증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합의가 된 점이 있어야 되고 네. 사전적으로 어떤 그 대여 기일이라든지 변제 기일, 대여 방법, 뭐 변제 방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조율을 해서 공증사무소에서는 바로 그 서류를 작성하게 되도록 하면 되도록 조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추가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그 추가적인 서류를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공증을 받을 때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공증을 받을 때는 금액이 전국 공통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200만 원까지 공증을 받을 때는 11,000 원, 네. 500만 원까지는 22,000 원, 1,000만 원까지는 33,000 원, 1,500만 원까지는 44,000 원, 1,500만 원을 초과하면은 공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목적가액에 0.15%를 곱하고 거기에 21,500원을 더한 값이 그 공증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19억 8,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네. 상한 금액 300만 원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공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들긴 하지만 네. 뭐 크게 막 부담 가는 비용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금전 거래에 꼭 필요한 차용증과 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회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제가 그 사실혼 사이 이제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같이 산 지 13년 됐는데, 네. 13년 정도 같이 살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서 간병을 하면서 수술, 까지 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다 맡아서 했는데 암보험금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하니까 이 남편이 아들이랑 딸이 있어요. 네. 그 아들 딸이 이제 저보고 간병이나 이런 거 다 고생하셨으니 보험금 나오면은 가지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보세요? 네네, 듣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게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그 남편이 빚이 좀 많아요. 그리고 기초 수급자여서 보험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와서 제가 이제 통장에 넣어두고, 네. 나중에 이제 좀 이제 완쾌가 되면은 또 병원 계속 외래 치료 받아야 하고 이럴 때 같이 쓰기로 했었는데, 예. 그 딸이 남편 딸이 갑자기 저한테 보험금을 가로챘다며 돌려달라고 하다가 고소까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는 방 보증금이 350 정도 되는데 네. 1,000만 원에서 이거 빼고 나머지를 보냈거든요. 네. 그 딸한테. 예예. 네, 이제 경찰이 저한테 막고소를 하면 좀 낫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 저한테 다 주기로 했는데 그 아들이랑 딸이 갑자기 이렇게 딸이 입장을 바꾸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네, 그리고 어쨌든 말로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계약인 걸로 생각이 예. 되는데 네네. 네, 그거를 이렇게 고소를 제가 당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맞고소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혼인신고는 돼 있지 않지만 13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신 거고 동거를 하고 계시고 그죠? 네. 예, 사연 잘 들었고요. 지금 옆에 하서정 변호사님 나와서 같이 듣고 계셨거든요. 바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드릴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배우자 분께서는 췌장암에 걸리신 뒤에 지금 돌아가신 상태는 아니고 네. 간병 이런 거 거치셔서 이제 보험금만 받은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지금 고소를 당했다고 했는데 네.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돈을 제 통장에 넣은 것 때문에 네. 그거를 갖고 이제 가로챘다 이런 가로챘다.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횡령이다 뭐 이런 그 제목은 아직 모르시는 상태고.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서 그 원래는 그러면은 그 보험금의 수익자는 그 배우자분 명의였겠네요. 네, 맞아요. 배우자분 명의로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지금 상담자님께서 가신 상황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 가져가게 된 계기는 그 배우자분과 그 아들, 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머님이 가져가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구두 계약인 것을 믿고 가져가게 되셨던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구두로 한 약속도 당연히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그 금원의 소유자가 그 지금 사실은 배우자분, 남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께서 이 돈을 가져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남성분의 의사에 의해서 그 돈을 가져오신 상황이라서 사실 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기는 해요. 네. 다만 지금 이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는 그 배우자분 그리고 그 따님들이 어떤 진술을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약간 남편이 네. 지금 수술을 큰 수술을 했고 네. 정신이 조금 천만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랬을 때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딸한테 자꾸 이렇게 휘둘리는 상황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3년간 우리가 동거를 했지만. 예. 그래도 사실은 사이면 부부 아닌가 싶은데. 그쵸, 네. 네, 그 돈을 받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만없지도 않은 사실, 지금, 그러니까 경제적인, 네. 지금 내용으로는 그, 남성분, 그 배우자분은 본인의 돈이기도 하지만 이제 배우자와 함께 쓰는 그러니까 공동의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네. 이 상황에서 그 배우자분이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네.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배우자분의 따님께서는 이제 고소권자이기는 해서 하긴 했지만 그 본인 그 고소권자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아니다 보니까 고발은 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겠으나. 네. 배우자 분의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간 거잖아요. 제가요. 네. 네. 그래서 법률상 배우자라면은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는 네. 아예 이제 처벌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금 피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배우자 분께서 오락가락 하신다고 했는데 네. 뭐. 한 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그러니까 계속 하시는 말씀을 잘 녹음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이런 약속을 한 사실이 있다 가져가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 말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고 사실 따님과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 돈에 대해서 뭐 가져가라 마라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그 돈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도 뭐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돌려줄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돌려준 상태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은 만약에 아드님과 따님께 돌려준 상황이라면은 그분들께는 사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통장에 넣는 것은 뭐 타당하다고 하겠지만 아직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데 아들과 딸에게는 뭐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죽으면은 네. 그 저는 이제 아내가 아니니까 거꾸로 네. 그 돈이 통장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딸이나 아들한테 상속이 되는 건가요? 사실 그렇기는 하고요. 그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이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네.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지금 직접 간병하고 병원비며 동행이며 이런 것을 다 전담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특별한 어떤 그 기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확보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제 분할 협의를 할 때 먼저 네. 지금 상담자님께 어떤 기여분을 인정해서 미리 빼놓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속분으로 산정하도록 그런 요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네. 소송이 불가피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네. 먼저 이제 그 세 분의 합의라든지 남편분의 허락에 의해서 그 돈을 통장으로 먼저 이제 가져오셨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확정적인 증여이고 네. 딸이나 아드님께서는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는 권한이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을 확정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이라도 남편한테 그렇게 내가 받기로 했었다. 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관계인 아내에게 주겠다. 네. 이거를 지금이라서 무슨 뭔가 증명서 같은 걸 써도 되는 건데. 네네. 그 당시에 이제 가져갔던 것이 정말 그러니까 약속에 의해서 유효하게 네. 가져갔었던 사실을 뭐 서류로 남겨두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겨주고 그 돈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드님이나 따님이 뭐 상속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네. 네. 나중에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서 또 다투려고 하면은 사실 네.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라 소송의 어떤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지연되고 또 소송 비용이 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실익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두 약속도 당연히 충분히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증명하실 수만 있다면 효력이 충분히 발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딸이나 아드님의 의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하실 필요는 없고 오로지 그 지금 남편분께서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 통장에서 네. 금액을 이체할 때는 남편분의 허락이 없이 사실 이체하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네. 남편분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아마 보험금이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금전을 이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정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시하시면은 상담자님께서 억울한 지금과 같은 누명을 벗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네. 어떻게 제가 강제로 빼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것은 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 아드님과 따님들은 지금 이 돈에 대해서 사실 권리가 없이 돈을 받아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상담자님께 있으신 거고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상담자님의 배우자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증명서, 확인서, 사실 확인서 이런 거를 써주실 수 있다면 그런 거를 꼭 받아두셔서 내가 이제 그 딸과 아드님의 그 요구에 따라서 돈을 이체한 것은 그 요청에 못 이겨서 이체를 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금원을 받을 권한이 없다. 법률상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하시면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이였다는 거를 이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건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 사실혼 배우자라는 것을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굳이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가 되기 이전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그 배우자분이 내가 이 돈을 주겠다라는 의사가 있었던 것만 그 의사에게서 내가 이 돈을 받아온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지 더 그 상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면은 그것도 좋기는 한데 해로운 네. 건 전혀 아니고 좋은 것이긴 한데 네. 반드시 필요한 그런 요증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배우자만 그 보험금을 받아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지금 배우자분이 본인의 의사에게서 준 것이기 때문에 네. 배우자분의 의사에 기했다라는 것만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써주면은 네. 충분히 네.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말고는 혹시 만약에 안 써준다고 하면은
사람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대화를 많이 시도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남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설사 그 네. 확실한 증명서를 써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화 중에, 그래, 그때 내가 돈을 줬지, 가져가라고 했지, 그때 뭐 누구랑 누구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뭐 얼마를 가져가라고 했지, 이런 걸 인정하는 그런 발언은 확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뭐 아이들 눈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난 써줄 순 없어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 받아 놓으시면은 네. 그것 또한 또 괜찮은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아, 녹음해놓는 것 같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무슨 증거를 좀 확보를 해놓고, 네. 네, 제가 받아도 되는 게 정당한 게 네. 맞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점에서는 또 네. 지금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고소를 한그 당사자,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고소가 아니라 고발일 텐데, 그 따님께서 사실 그 돈을 정당하게 아버지의 그 사실혼 배우자가 가져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딸이 허위 사실로서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허위.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지금 배우자님한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리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로 고소 고발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서 그 따님을 맞고소, 쉽게 말하면 맞고소, 그러니까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13년 넘게 잘 지냈거든요. 뭐 네. 대면대면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막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소송을 하고 이래야 되나 지금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네. 그뭐 취하를 하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유도해도 되는지 네, 딸한테. 그럼요. 그럼 네. 지금 뭐그 죄목 자체가 취하를 한다고 반드시 수사 절차가 중단되는 죄는 아니지만, 그 아, 행위 네. 자체가 또 정말 처벌의 필요성이 있거나, 그러니까 아예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수 없는 진실한 사실로 고소한 것이, 고소 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고소인, 그 고발인이 취하를 한다면은 수사 절차가 더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잘못된 사실로 고발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고발인의 취하가 우선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송을, 나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고소할 수 있다,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 그렇지만 서로 가족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고소를 취하를 해달라. 그 지금 현재 이루어진 고발은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말을 전달하시면서 서로 좀 화해도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좀뭐 고민이 해결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 도움을 많이 주셔서요. 아유, 다행이네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가장 좋은 거는 그저 합의, 가족 간의 좀 합의로 이제 네. 잘 마무리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배우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구체적인 진술, 이제 입증을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 잘 확보해 두시고요. 네, 잘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간병하느라 또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상담 내용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요. 정말 네. 간병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여러 가지로 좀 가족 간에 엮이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혼인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자, 이번 사연 보시고 좀 이런 상담자분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사례에 계신 처한 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실혼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이렇게 네. 돌아가실 때 보험금이라든지 상속 재산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네.
사실혼 배우자는 보험금을 당연히 상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험금을 상속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수익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지위에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배우자라는 것을 유족들이 동의를 해주고 또 그 수익자로 지정이 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행위들이 만약에 이제 유족들의 동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보험금 지급 소송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유족들의 그 권리에 대해 보험금 수령할 수 있는 그 권한의 권리에 대해서 유족들의 동의를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그죠? 유족의 동의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저는 3년 전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술과 게임에 빠져 있었고 외박을 일삼더니 결국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어린 딸이 있었지만 가족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힘들게 키우던 중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와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은 저를 생각하는 마음뿐 아니라 딸을 생각하는 마음도 진심입니다. 아이를 정말 예뻐하고 딸도 잘 따르고 아저씨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제게 결혼을 하자며 제 딸아이도 자신의 딸처럼 키우겠다는데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재혼은 꿈도 안 꿨지만 아이를 위해 아빠라는 존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딸과 그 사람의 관계가 친밀하고 둘 다 입양에 동의하는 상황인데요. 재혼하고 입양한 후에도 전 남편한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전 남편에게는 빚이 많은 상황인데요. 전 남편의 사망 후 그 빚을 딸아이가 상속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재혼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많으신 상황 같은데 그 입양을 하고 나서 전남 입양을 했으면은 그 재혼한 분이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 남편한테 양육비를 청구하는 거는 일반적인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제 상식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현재 입양... 그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입양의 친구에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한 입양인 경우에는 그 친 원래 아버지에게도 여전히 친권 그 친부로서의 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네.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은 친양자 입양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친양자 입양은 기존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관계를 끊고 친족 관계를 끊고 새롭게 입양하는 그 새아버지와만 친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전 남편에게는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단순한 입양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입양의 종류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류와 그에 따른 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그렇게 이제 친자 관계가 끊어지느냐 끊어지지 않느냐에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모든 이제 그런 법률적인 효과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친양자 입양하면은 그 친족 관계가 끊어지니까 당연히 상속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빚이 있다면은 빚도 상속하지 않고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도 이미 끊어진 관계에서는 재산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이분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정리가 일단 됐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재혼하실
남편께서도 입양을 원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입양을 하면 하려면은 법적인 요건도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돼야 되는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먼저 친양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부부여야 합니다. 부부여야 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 그 부부 관계를 지속한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금 상담자님의 사연은 상담자님은 그 따님과 실제로 친자 관계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새롭게 이제 배우자가 되려고 하는 분만 양자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새롭게 생기는 그 배우자분과 1년 이상의 부부관계만 유지하셔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은 그 상담자님 이미 친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양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때는 이 새롭게 배우자가 되시는 분만 입양을 해도 이 요건을 피해가실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좀 복잡한 상황을 깔끔하게 잘 정리를 네.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 두 분의 혼인신 신고가 선행이 된 후에 이제 입양을 논할 네. 수가 있겠네요. 친자 입양을. 네, 혼인신고뿐만이 아니라 그 혼인신고 후에 1년 정도 부부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고 또 그 이후에도 이 입양할 그 아이가 미성년자이어야 네. 하고요. 네. 또 그것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기존의 그 친자 관계를 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기존 그 친자의 그 부모도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뭐 돌아가셨다거나 네. 의사 능력이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법원의 청구를 통해서 그 의사를 대신 이제 허락을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전 남편의 허락, 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관건이겠네요. 네. 자, 일단은 뭐 아이의 친권자도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네. 그다음에 채무까지도 이제 당연히 상속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 남편이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네. 그 친자 입양 안 하고 전 남편의 네. 얘기를 하자면 네. 혹시 양육비가 그 소득이 없는데도 나오는지 궁금하고 그 양육비로 산정되는 최소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어요. 예. 네, 양육비가 뭐 법적으로 강제되는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육 기준표라고 해서 법원에서 작성해서 많이 통용되는 표는 있습니다. 네. 부모로서의 양육의 의무는 직업이 본인에게 있건 없건 수입이 있건 없건 반드시 수반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그 적은 금액밖에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보통 이제 30만 원 혹은 뭐 그 전후 그렇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최소 금액은 30만 원 전후다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사연을 쭉 보내주셨지만 저희가 정리를 깔끔하게 한 번만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까지 같이 좀 곁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 따님도 동의를 하고 그 배우자가 되실 그분도 동의를 하는 상황이라면은 전 남편의 그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만을 얻으신다면은 친양자 입양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질문하셨던 그런 양육비는 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전 남편의 그런 빚이라든지 그런 것 또한 딸에게 상속되지 않으니까 이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야구 관람을 좋아하는 저는 지난 일요일 초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소속 야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3루측 관람석에 앉아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시합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난히 파울볼을 많이 때리는 강타자 선수가 타석에 나왔는데요. 저희 아들은 응원단의 화려한 응원을 구경하느라고 운동장에서의 게임 진행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타자 선수가 친 공이 파울볼이 되어 3루측 관람석으로 날아왔고 잠시 한눈을 팔고 있던 제 아들 눈에 맞아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와, 정말 이런 일이
참 위험하지만 간혹 있어요. 네. 파울볼이 이제 관중석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그런데 이제 아드님이 크게 다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속이 그 속구 강속구면은 막 100km 이상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다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일단은 가능한 건가? 누구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가능부터 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 판례는 이런 경우 부정적인 입장으로 판시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야구 경기장에 네. 그렇게 파울볼이라든지 뭐 홈런볼이라든지 그런 것이 관람석으로 날아올 수 있다는 점을 사실 수인하고 알고 이제 관람객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또 그 구단이라든지 그런 운영자 측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해두는데 아예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또 그 야구의 규칙에도 어긋나기도 하거니와 또 그렇게 하기도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그런 선수로서도 일부러 누군가를 이렇게 가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던진 것도 아니고 불측의 어떤 그런 사고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수인하면서 이제 서로 약속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통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많은 경우 판례가 그렇습니다. 아, 이해가 가네요. 그렇지만 또 지금 아드님이 부상 정도가 좀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억울한 입장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연을 보면서 네.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다툰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하면 파울볼을 친 선수 아니면 그런 소속된 구단 뭐 이런데 어느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야구 선수에게 특별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이 굳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네. 구단 측에 더 인정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 보존상의 하자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지 그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가 되는 그런 방호 조치를 구단 측에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조치가 미흡했다 네. 또 이제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안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대비가 부족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그런 걸 고려해서 구단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조금이나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일단은 좀 부정적이고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이런 네, 사연 뭐 네. 다친 경중을 떠나서 그죠? 네. 자 그런데 야구장 입장권 이렇게 보면은 보통 파울볼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단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구단은 일단 이걸 문구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 문구를 기재했다고 해서 책임이 회피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야구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규격화된 그런 뭐 방호 펜스라든지 그런 거에 그물망이라든지 그런 예. 규격이 있는데 그런 조치가 미흡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불안전하게 조치를 해 두었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못한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문구가 있건 없건 그 책임을 배상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부상을 입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안전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를 좀 잘 따진 다음에 다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그죠? 네, 맞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제가 또 바로 정리가 쏙쏙 되네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드리겠습니다. 피부관리숍을 운영 중입니다. 고객 중 한 명이 석 달 동안 관리를 받았는데 피부가 똑같다며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그 뒤로 툭 하면 가게로 전화를 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해요. 제가 일할 때 쓰는 업무용 휴대폰이 있는데 몇몇 고객들과는 그 휴대폰으로 연락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근데 그 휴대폰으로 욕설에 가까운 심한 말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저희 가게 망하게 하겠다, 맘카페 악평을 올리겠다며 협박까지 하는데요. 이 고객이 저에게 한 행동들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고객을 상대한 업체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일명 진상 고객이라고 하죠. 꼭
한두 분씩은 있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고객과의 갈등으로 인한 분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어떤가요? 네,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고 지금 고객분이 하시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굉장히 처벌이 될 만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형사 처벌이 될 만한 행동. 네. 자, 그러면 이제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서 증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자,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만약에 1회적으로 그냥 단순히 한 회만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들은 말씀만 봐도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맘카페 악평을 올리겠다 그 자체만으로도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반복적으로 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적인 악평, 악담 그런 뭐 협박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스토킹 행위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말이나 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을 갖게 하고 불안감을 갖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이라고 하거든요. 예.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또 그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 행위로도 처벌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신망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공포적인 불안감을 유발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런 문언 등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도 처벌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상대방 혐의가 많은 거네요. 네. 자, 맘카페나 동네 가게에 대한 평가는 또 확대된 악평들을 올려서 가게의 매출에 영향이 생겨서 또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또 워낙 인터넷 그 세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맘카페 올려서 허위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진실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막 세간에 알려서 보복을 하겠다 이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좀 이렇게 홧김에 그럴 수는 있지만 네. 모르셔서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입장이라도 이런 걸 함부로 올리게 되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는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적인 말을 들으셨잖아요. 참 스트레스도 클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고객이 누군지 특정이 되는 상황이라는 점은 다행이라고 네. 보이거든요. 이분이 이미 한 그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동도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이분이 말한 그런 협박 내용대로 맘카페에 악평 같은 것을 올린다면은 그 또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모욕이라든지 또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죄로도 또 비화될 수 있거든요. 이런 증거들을 모두 잘 캡처하시고 확보를 잘 해두셔서 그리고 이제 그 고객 정보도 잘 정리를 해두셔서 경찰에 함께 신고를 하시고 그 내용을 이제 근절 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료가 될 만한 것들 메시지라든지 전화통화 내역 이런 데 다 녹음하고 캡처를 확보를 해두시는 게 정말 네. 유리하겠네요. 네. 그죠?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팁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에게 추가로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또 아까 정신적인 손해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사적으로 이렇게 고소를 하셔라 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죄가 인정이 되고 나면 민사적으로도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정신과를 가서 진단서를 받아 두시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정신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을 하고 그러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한 부분과 정신적인 혹은 또 추가된 경제적인 그런 피해에 대해서 다 입증을 하시면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위로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증거를 확보하시고 힘들어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무 현명한 대답이십니다. 어쨌든 뭐 형사적으로도 고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세네 가지는 되는 것 같고 해당이 되는 네. 것 같고 또 억울하잖아요. 마음고생하셨던 게. 그럼 민사적으로는 또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한 어느 정도 위로금까지도 이제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주셨으니까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얼른 좀 근절을 하셔야겠습니다. 그죠? 네, 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내 정신적으로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이런 좀 사업주분들은 또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법률방송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생생법률쇼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법률상담소에서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사연이 좀 길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충분히 읽어드리고 도움 드릴 테니까 네, 이메일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서정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조언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밖에 이제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네. 네, 오늘 날도 좋은데 나가서 꽃 구경도 많이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